안녕하세요. 행복 자본가입니다. 아, 벌써 2월 4일 새벽이 되었네요. 아, 이렇게 종목을 살펴보다가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 찾아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한 이렇게 뭐 SAMT부터 이렇게 CIS까지 하나, 둘, 셋. 5 6 7 8 9 10 12세 종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매수하자는 게 아니라 뭐 매수권이 오면 매수를 해야겠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다음 날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한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공부 삼아, 한번 내일 어떻게 움직일까, 한번 보고자, 음,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. 어, 먼저, 음, 아 먼저, SAMT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왼, 요게 월봉이고, 요게 주봉이고, 요 밑에 있는 게 일봉이에요.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먼저 연봉을 봤더니 SAMD 연봉을 봤더니 어 작년에 이렇게 좀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좀 실어 놓았더라고요. 그래서 쭉 봤더니 작년에 고점이 2895원이에요. 근데 지금 가격은 2400원에 서 500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수급을 보았더니 뭔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늘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개미가 볼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어 적절한 매수 포인트가 어딜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어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종가가 2180원이에요. 그래서 2180원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뭔가 추세선 위를 탄것 같은 게 보이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다라는 걸늘 염두에 두고 확률에 베팅을 한번 해 보는 거죠. 오늘 보았더니 이 놈이 적어도 기본은 요, 요 자리 한 4,2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. 거기다가 우리가 좀 모르는 뉴스가 나오면 한 8,000원, 2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, 상상력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는 겁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가요? 내일장에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까요? 좀 궁금하긴 한데, 뭐 SAMT 일봉인데, 뭐 2900원을 뚫는 그날, 2900원을 한번 찍어볼게요. 2900원을 뚫기 전까지 잘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뭔가 좋은 수익을 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어, 다음으로는 아주 IBT 투자라는 종목인데요. 아주 IBT 투자라는 종목은 이 금융 투자의 수급이 좀 눈에 띄어요. 한 1,200원에서 1,300원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. 적어도 한 1800원에서 900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뻗어서 한 1700, 0 e one that we have to do with the one that we h a v 코넥이라는 종목인데요. 이제 이 파라볼릭 상단 즉 2,325원. 내일 2,325원을 뚫으면 이렇게 좀 3,000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8,000원까지도 좀 상승을 해서 계좌가 좀 빵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좀 빵빵한 수급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제가 아주 크게 노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. 제노레이라는 종목이에요. 이 제노레이라는 종목을 보면 어 역사상 최고 거래가 이때 터졌잖아요. 그거의 종가가 26,250원이에요. 어 이제는 이제는 뭔가 상승의 준비를 하는 3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줄것 같고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 이렇게 내일 혹시나 5일 선을 좀 회복을 하게 되면 꾸준히 가져가서 한번 여기 한번 매도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매도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 라는 종목입니다 뉴트리 라는 종목도 이제 월봉에 월봉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. 얘도 마찬가지로 수급은 뒷받침해 주고 있고, 월봉을 보았더니, 제 생각은 추세선을 이제 뚫었잖아요. 이제 이번 달에 시작하는, 시작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그렇게 막 저평가된, 어...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실적이 나아지고 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순간에 있는 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 노바렉스라는 종목도 내 일장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DIT, HCT, SPURECELL, 신흥SEC, 동원아나텍 오늘장이 좀잘 성승을 했네요. 그 다음에 CIS까지. 요걸 잘 한번 보시고, 내일 폭락을 할지 폭등을 할지 저는 알지 못하죠. 한번 확률에 도전을 해볼 것이고, 이 밑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 보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펌텍 코리아나, 요런 것도 제가 물려있는 종목이니, 한번 이 인간은 왜 여기에 물려있을까 한번, <laughs> 이렇게 좀 비웃어 주십시오. 음, 밤이 이제 깊어가고 있네요. 모두들 건강하시고, 내일장도 한번 수익을 잘 내봅시다. 감사합니다. 아, 성실한 사람들이, 성실한 사람이 주식에서도 좀 성공하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